나온 김에 근처 편의점에 들른 부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장을 보듯 먹을 거리를 사는 부부. 마트 대신 근처 편의점을 더 자주 이용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자. 대부분이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그만해. 너무 많아. 7만 넘게 나왔어. 7만 2천. 이야 대박. 이렇게 마셨어. 부부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는 두 사람.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식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먹어봐. 두 개다 두 개. 하나 한 대니까. 왜? 괜찮아 괜찮아. 자기 먹어. 난 안 먹을래. 아침도 안 먹었잖아. 전작했어? 아니야 아니야 안 먹을래. 안 먹... 그만 먹을래 안 먹을래. 왜 아침에 자기가 안 먹었잖아 아침에. 라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난 안 먹을래. 자기 먼저 맞아 먹어. 맛있게 먹어. 신랑이 이제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먹다가 이러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식이 조절해야 되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6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필라테스도 배우고 PT도 받아보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니까 너무 속상하죠. 다이어트를 위한 선정 씨만의 특별한 비법. 특히 가장 고민인 뱃살에 랩을 칭칭 감싸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을 고민하다 생각해낸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이 랩 이렇게 감고 있으면 또 이제 땀이 나니까 뱃살도 좀 빠지고 또 셀룰라이트도 감소될 것 같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위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더 힘든데요. 살을 빼고 싶은 거는 물론 그 20대까지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그 예쁘고 날씬한 모습으로 저의 리즈 시절을 찾고 싶죠. 그래서 무대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부종형 비만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피부 탄력도 떨어진 선정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에 지금 안 좋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올까 봐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살도 많이 찐 상황이라. 신체 정밀 검사와 피부 검사까지 진행하고 복부 초음파로 내장 지방도 체크해봤습니다. 복부 비만이 좀 있으시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이제 그 체질량 지수가 비만 상태, 체중이 좀 과다한 상태시고. 역시나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 체중, 체지방량, 체질량 등 모두 위험 수준. 다이어트가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피부도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태.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와서 너무 지금 우울해요. 지금 2주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저의 리즈 시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종이 늘면서 생기는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오렌지 껍질 같은 모양으로 외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기도 합니다. 셀룰라이트는 지방이 노폐물, 체액, 염증 물질들과 결합해 섬유 형태로 변화된 지방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 섬유화된 지방 조직은 일반적인 지방 덩어리들과는 달리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분해되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 피부의 모양을 오렌지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로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지방 덩어리와 셀룰라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점액 상태의 물질을 바탕질이라고 하는데 일반 지방 덩어리는 비록 그 개수가 많다고 해도 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 노폐물, 체액, 염증 등으로 서로 엉켜있는 바탕질의 셀룰라이트는 그만큼 빼기 힘듭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는 내장 지방의 원인인데요. 부종으로 인한 순환의 정체는 혈액순환을 막고 이로 인해 셀룰라이트가 더 늘게 되고 내장 비만을 가속화시켜 결국 질병까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살이라고도 불리는 셀룰라이트, 이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고 지방 감소를 저하시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만이 악화될 뿐 아니라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